오래 기다렸지? 이제 가자. 뱀을 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브라. 드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사 지안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광고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패키지부터 너무 상큼한 요 녀석, 바로 컨트리캣 벤토나이트 모래인데요. 집사의 솔직한 체험기와 커다란 모래풀장 이벤트까지 오늘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고고씽! 누가 봐도 어색한 이 설정은 집사의 셀카놀이에 희생된 루디의 벙찐 모습입니다. 그렇게 어색한 시간이 흘러가던 중 집사는 우연히 광고 메일을 한 통 받게 되고 비장하게 제품을 서칭하러 갑니다. 오! 가격이 꽤 착한 편입니다. 가격은 착하지만 모래의 원료는 최상급을 사용했네요. 이건 집사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요. 화학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은 건강한 모래라는 것. 각종 시험 성적서를 보니 더 믿음이 갔어요. 사실 가장 끌렸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보이시나요? 먼지를 제거하는 공정 과정이에요. 컨트리캣만의 자체 기술력으로 꼼꼼하게 먼지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의 후기를 살펴봤어요. 고양이 모래는 집사들이 가장 까다롭게 평가를 하는 편인데 먼지 부분에 대한 극찬이 많았고 재구매 후기도 정말 많았어요. 도대체 어떤 모래일까 너무 궁금해서 직접 사용해보기로 했어요. 집사는 이제부터 가로 2.5m, 세로 2m 크기의 초대형 모래풀장을 만들 거예요. 풀장에 공기를 넣어줄 에어펌프예요. 풀장을 다 펴고 제가 직접 그 위에 올라가 봤는데요. 와,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스위치 온. 예쁜 홍합도 살아나고 하마도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귀여운 원숭이에 바람을 넣어주면 와, 미쳤다 진짜.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이제 모래를 부어줄 거예요. 어차피 다시 담을 모래지만 부으면서 좀 이래도 되나 싶더라고요. 오래 기다렸지? 이제 가자. 어서 나오세요. 애기들, 어야. 세상에, 어휴. 아유 좋아. 아이 좋아. 세상에. 모래 샤워는 고양이들의 기호성 중 단연 최고의 반응이에요. 어, 다 들어왔어. 엄청 귀여워. 세상에, 아주 좋아. 가을이 오자마자. 야, 너 음식을 다 쫓아내. 응? 샤쿠. 감자 캐러 왔어요. 가을이가 생산한 감자를 캐러 왔어요. 오, 샤쿠 그 감자 캐야 돼. 애기 나와보세요. 어? 감자 담아야 돼요.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감자를 다 캐고 나면 재미난 장난감을 선물해줄 생각이에요. 모래사장은 역시 뱀이죠.
템을 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브라. 모래 위에서 놀아주고 싶었는데 바퀴에 모래가 껴서 안 굴러가더라고요. 살구가 이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게 안 굴러가 살구야. 아, 모래 꼈다. 코브라 운전은 처음이라 여기저기 계속 박았어요. 오랜 기간 방콕 생활로 답답했던 집사도 아이들과 함께 홈캉스를 즐겼답니다. 강태공 살구는 모래풀장에서 낚시도 즐겼답니다. 모래풀장 영업은 밤까지 이어졌고 아이들은 정말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답니다. 꿈만 같았던 모래풀장 놀이가 끝나고 다시 모래를 소분해서 담았어요. 모래를 담으면서 간단하게 먼지 날림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와, 정말 공기청정기가 미동도 없었어요. 이제 화장실을 깨끗이 닦고 각각 다른 모래를 서로 넣어서 몇 주간 사용을 해볼 거예요. 빨리 빨리 좀. 아이고 우리 아이고 아이고. 역시 인플루언서답게 살구는 촉감 테스트 중입니다. 들어갈 거야? 야야야야야. 아니, 모래가리가 이렇게 신났던가? 정말 모래가리 역사상 아이들이 이렇게 신이나 했던 건 처음이었어요. 기존 모래보다 더 자주 차는 모습에 기호성 면에서도 만족스러웠어요. 약 2주 동안 사용 후 먼지 날림을 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컨트리캠 모래가 먼지 날림이 거의 없었어요. 응고력과 탈취력은 기본 이상 기능을 해주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모래가 화학성분 없는 깨끗한 모래라는 것이 안심이 되었어요. 사용할수록 모래먼지가 심해져서 숨을 참고 감자캐는 게 일상이었는데 컨트리캣을 사용하는 지금은 시원하게 숨쉬면서 감자를 캐고 있어요. 건강한 모래, 믿음가는 브랜드, 착한 가격. 저는 컨트리캣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